제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제 몸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재인 결과는 0.08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아, 직접. 근데 물에서 바로 나와서 잰 거는 이게 빨리 변하는 이제 수치니까 사진을 바로 못 찍어서 그런데요. 한 7배 정도가 높게 나왔어요. 아.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내시고 광장에도 나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렇게 가서 응원하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일본 내에서 그래요? 네.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쇼하고 있네. 뭐 퍼포먼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맞아요. 뭐 그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선동하는 거냐? 네, 저 선동하는 거 맞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걸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싫다는 거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서울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분이 행동하는 분이에요. 네. 100번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나는 그저 존경합니다. 내일아!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아, 저는 뭐 저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아,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한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닷물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방류 관련해서 이제 일본까지 다녀오시고 이랬는데 저는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을 드시겠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3년 전서부터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바다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뭐 어구라든지 어망이라든지 뭐 낚시 미끼라든지 예. 또 이제 유해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닷속에서 잡아 올리고 걷어들이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뭘 버려서 바다 생물들이 힘들어지고 그게 결국은 사람한테도 영향이 끼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게 한쪽 과학의 어떤 편향된 그런 의견만을 믿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편을 들면서 국민들이 찜찜해하는 것을 이렇게 그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쇼하고 있네, 뭐 퍼포먼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맞아요. 저는 쇼하고 퍼포먼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예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민운동가, 활동가이고 환경보호운동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에 들어가 보자. 그래, 지금 이제 거기 NHK에서 그 180배, 한 달여 전에 잡힌 건데 세슘 농도가 180배가 기준치가 넘어가는 그런 우럭이 나왔는데 모양은 멀쩡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양은 멀쩡하겠지. 원자로 바로 깨진 옆이 아니니까 그 체르노빌에서 보는 것처럼 피부가 바로 녹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물에는 사실 얼마나 그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네, 그 기계를 제가 갖고 있진 않잖아요. 예, 하지만 제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제 몸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재인 결과는 0.08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아, 직접. 근데 물에서 바로 나와서 잰 거는 이게 빨리 변하는 이제 수치니까 사진을 바로 못 찍어서 그런데요. 한 7배 정도가 높게 나왔어요. 아, 이거. 특종이네. 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0.08 나왔는데 네. 네.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한참 있다가 재봤더니 네. 얼마 나왔어요? 0.53이 나왔습니다. 0.53이면 0.08에서 네. 몇 배예요 그게? 87에 56이니까 한 7배 가까이 나오죠. 7배? 네. 7배가 네. 늘어났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는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는 왜 피폭 당했는데 왜 그러면 안 죽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내부 피폭인 거거든요. 예. 그 물질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확실히. 예. 저 과학자 아니잖아요. 저 핵 전문가 아니잖아요.
예, 제 피부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제가 피폭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저는. 10년 있다가 제가 갑상선암이 발생을 할지, 5년 있다 발생을 할지, 아니면 제 유전자가 강해서 변이를 안 일으키고 안 일어날지, 그거는 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물에 이런 물질이 포함이 되게 되면 온갖 생물들,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것도 지금 바다에 쓰레기 산을 이뤄서 그런 것들이 녹고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그게 사람한테 물로 옮겨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암을 일으키잖아요. 그건 확인이 된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썼었나요? 몇십 년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해가 지구에 되는 것들은 다 막자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소리는 제일 중요시하는 분이 행동하는 분이에요. 네. 나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 네. 난 싫어. 네. 한 번 행동하는 사람, 네. 백 번 말보다 한 번 하는 사람을 나는 그저 존경합니다. 네. 저 난 과거에 니아... 가수 니아를 존경 안 했는데 거기 갔다 온 데로부터 야 이거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 존경을 하게 돼서 오늘 특별히 모신 거고요. 예, 활동 한 내용과 향후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첫날은 도착해가지고 거기 시민 활동가 한 분을 만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 이제 그 시민 활동가는 아니셨지만 그 강제징용 문제 분야에 이제 활동가 하시는 이제 변호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의견도 이제 뭐 겸해서 같이 들어봤는데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날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오키나와, 예, 참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온 나라고, 예. 지금 미군기지 건설에서 가뜩이나 화딱지가 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 해양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은 외세의 침략을 이제 일본에 당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지역분들은. 예, 그래서 지네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사실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는 미군기지를 우리 땅을 그 기지 군사 기지화 시키는 것에 모자라서 이제는 물까지 못 먹게 하느냐. 우리는 물고기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우리는 전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그 일본 시민들이 하시는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집회를 참여를 했더니 진짜 소수의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집회를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얼마나 반가워들 하시던지 그리고 굉장히 힘이 나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행동을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라 작은 행동이라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내시고 광장에도 나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렇게 가서 응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그래요? 네. 그럼 서울에서 우리 방송 차 갖고 배 타고 한번 가면 좋겠네. 아유, 완전 좋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야, 그럼 거기 많이 모이겠네 일본 예, 사람들. 예. 집회나 이제 우리 목소리 내는 것들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왜 홍콩에서도 우리 예. 예전에 탄핵했었던 거 그 100만 이제 촛불 집회. 아, 그때 우리 서울에서 예, 기자도 보고, 직접 갔었어요. 예예. 예. 예. 홍콩에서도 촛불 집회를 따라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앞서 있다. 물론 말이 많죠 민주주의는. 그렇지만 이거를 따라하고 저게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민들도 지금 기운을 얻은 분들도 많고 이번에 방류가 완전히 그 그로시 왔다 가고 결정이 되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들썩들썩 한답니다 지금. 또 이제 계속 활동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 활동을 계속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이거를 저만 활동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선동하는 거냐? 네, 저 선동하는 거 맞습니다. 같이 행동하시자고요, 시민들이.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정치적인 걸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싫다는 거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서구 쪽에 환경활동가들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이런 분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막 돌아와서 집회를 가보니까 예, 예.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로 물어와요. 예. 니네는 집회를 이걸 왜 하는 거니? 예. 보니까 예. 방사능 이게 그려진 이제 예. 통도 떠매고 다니고 막 예. 이러더라. 대체 이유가 뭐냐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크게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 차원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동에 같이 나서 주셔라. 네, 저 선동하는 거 맞습니다. 같이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이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개인 SNS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막아내자는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저는 저대로 활동을 할 테지만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럿이 많이 활동을 해주시는 게 더 큰 힘이니까요. 우리 초심님을 비롯해서 초심님은 맨날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고 네.